뭐라고 일본인들한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제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단어들, 어떤 단어로도 지금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단어로 일본인들을 지금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요? 나가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가노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본이 도쿄에서 지금 240번 넘게 지금 한 군데에서 한 2, 3일 내에 이렇게 지진이 거의 300번 가까이 지진 나고 있고, 이거 뭐 어떠사꾸라지만 지금 계속 폭발하고 있죠. 나가노 말씀드렸듯이 나가노 근처에 수많은 지진이 저기 그 화산이 많아요. 그 화산들 다 지금 폭발할 위험이 있다니까. 야지다케, 온타케, 아사마, 쿠사스시라해 이게 다 화산이에요. 온타케 같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사망한 그 등산객들 사망을 했었었고, 어떻게 지금 일본 분들한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4월 14일 11시 59분 나가노현 북부에서 진원의 깊이는 10km고요. 규모는 2.3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구마모토로 지금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마모토를 향해서 지금 뭔가 큰게 지금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데이터가 느낌이 아니라 상황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가노 이게 요즘 계속해서 또그 안타까운 게그 내륙 해상이 아니고 나그 2016년 4월 14일하고 16일 구마모토 대지진에서 그렇게 큰 피해가 났던 이유는 내륙 해상이 내륙 지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 계속해서 지금 내륙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야마나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후지산이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게 지금 마그마의 자극을 계속 주면서 기포가 발생을 촉진시키면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산이. 후지산도 마찬가지. 야마나시 지진. 아, 야마나시에서 직접 바로 후지산을 때리는 데서 지진이 나오고, 후쿠시마도 지금 3일 연속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계속해가지고. 갑자기 정확하게 보면 4월 9일 저녁부터입니다. 도쿄라 지진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만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제가 지금 대만을 좀 설명하는데, 대만으로 올라가자면 대만의 이 홍춘에서 홍춘 파렌 이란 세 군데죠. 항상 대만은 계속 깨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다가 지금 여기 요나쿠니 같은 경우는 일본과 가까운 오히려 그 오키나와 현보다 대만하고 가깝습니다. 110km뿐이 안 돼요. 대만하고 직선 거리로 여기서 지금 그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빠르겠네. 지금 홍춘 파리엔 이란 요나쿠니 위토만 뉴크아일랜드 나제 도카라 해가지고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지진이 날때 항상 군발 지진이 있다. 지금 나가노처럼. 그리고 이 구마모토 대지진 역시 과거에 군발 지진이 엄청나게 났었다. 그럼요. 수십 개의 군발 지진이 나고 나서 대지진이 난 겁니다. 구마모토도 역시. 그러면 뭐냐면은 그러한 작은 수많은 수십 개의 군발 지진이 왜 발생을 하고 저는 이렇게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Mother Earthquake. 어머니 지진이 있는 거예요. Mega Mother Earthquake입니다. 메가. 굉장히 그, 익스플로시브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메가 어스퀘이크 지금 어머니 지진이, 마더 지진이 지금 그 구마모토 대지진이 있고, 그 나머지, 이 마이크로 어스퀘이크 굉장히 소규모의 미소, 극미소 마이크로 어스퀘이크 지진이 결국 이게 자식으로 봐야겠죠. 자식으로. 그 어머니가 그 구마모토에서 그 지진이 나면서 큰 지진이 나기 위해서 자식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대만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쭉 구마모토로. 왜?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톡톡톡톡 하면서 구마모토로. 이 표현을 좀 이렇게 한 이유는 좀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더 여러분들이 빨리 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표현상의 이런 뭐 어머니 지진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형, 이거 그리고 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뭐 지진 학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진을 최근 지진을 보면은 이것도 또제 의견 제 의견인데 여기 보시면 뉴질랜드의 지스본과 이 지스본과 카이르마디약을 통해서 피지, 통가,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 그다음에 로얄티, 뉴칼레도니아 치고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항상 대지진 날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올라오면서 여기가 지금 파피아뉴기니아 여기가 파피아뉴기니아입니다. 그럼 이 파피아뉴기니인데 이 파피아뉴기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변동이 되냐면 여기서 인도네시아로 쭉 빠져가고 필리핀으로 이렇게 Y자를 만들게 됩니다. Y자. 이 Y자를 만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진이 대만으로 올라옵니다. 대지진이 날 때의 상황을 하나 말씀드린 부레거리 환태평양 조산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대만으로 와서 이 부레거리의 가장 위험한 국가인 일본 재팬에서 이제 그 마더 어스케이크, 메가 마더 어스케이크 그 발생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 어스케이크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며칠 전에 그 인도네시아는 6.7로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강한 그 바누아투라든지 뭐그 어디죠 로얄티 뭐7.7막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파이널 어스케이크는 일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마더 어스퀘이크 불러요. 엄마가 불러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 뉴질랜드 지스본부터 케르마덱, 뭐 솔로몬, 사모아, 피지, 바누아투, 로얄티, 뉴칼레도니아, 그 다음에 어디죠 또? 파피아뉴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을 통해서 이제 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쿠니에서 이제 그 어디죠? 계속해가지고, 뭐, 저기, 나제, 그, 류쿠 아일랜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도카라, 뭐, 이렇게 해서, 도카라에서, 요번에, 한, 저기, 그, 240개 이상 나는 거죠. 나고 있었는데, 오늘 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마더 어스케이크, 메가 마더 어스케이크, 굉장히 익스플로시브하고 파워풀한, 이, 구마모토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이 구마모토에서 최근에 그 큐슈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만 계속 폭발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여러 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이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나가노 같은 경우는 원전이 있고 말씀드렸던 그 야케다케 온타케 그 아사마 쿠사스 그 실화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탈출할 수 있으신 분은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